자, 그럼 총선 관련 이야기 나온 김에 총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선거의 흐름을 읽는 눈이 좀 탁월하시지 네.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총선을 두고 많은 분들이 정권을 따라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슈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선거할 때마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어떤 경제 상황입니다.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아. 대통령이 누구인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조용히 부총장이 누군지 조용히 잘 돌아가야 되는 관심을 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예. 정치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힘들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경제 상황 때문에 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 살 수 없다. 네. 그래서 좀 현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일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줬던 총선 혹시 어떤 때였을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저는 2016년 선거였습니다. 그때 삼선할 때인데 그때 우리 당이 이제 분당이 됐죠. 그렇죠. 국민의당 안철수 예.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으로 이제 분당이 됐는데 예. 그 분당되기 과정 막 그 한 한두 달 동안 이제 그걸 막아보려고 네. 많은 노력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당 위원장이었어요. 네. 이제 세 분이 탈당을 하겠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탈당하지 말고 좀 우리가 함께 해보자 예.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탈당을 했죠. 네. 이게 분당이 된다는 거는 그렇죠. 네. 분열이 된다는 거는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또 당을 좀 나가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2024년 총선은 민주당에 과연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사실 정권 10년 주기설을 깼습니다. 깨진 상황이고 다수 의석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절치부심 칼을 좀 갈아야만 되는 그런 시기예요.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 이것을 저지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선거가 네. 총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20명 넘게 장관들이 자격이 없다 국회에서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임명을 하고요. 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초헌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총선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위기를 우리가 막고 대한민국을 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네.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